요즘에는 베이퍼 챔버 방식 안테나를 달면서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에요. 와, 너무 멋있는데? 그게 뭔데, 씹더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필 받으면 해체를 한 번씩 하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왜 갤럭시는 많이 해체를 하는데 아이폰은 왜 해체를 하지 않냐, 이러한 말들이 많아서 오늘은 아이폰 SE 2세대 해체쇼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SE가 한국에 출시하면서 진짜 요즘에는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쪽 모델은 미국 직구한 모델이고 왼쪽 모델이 한국 정발로 구입한 건데, 직구 시기와 한국 정발 시기와 겹쳐갖고 저는 이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북미판의 장점이라면 카메라 무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제 해체쇼의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할 건데, 해체쇼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외 내부 하드웨어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체를 해서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알려드린 것처럼 갤럭시는 후면을 먼저 분해를 해서 이제 내부를 이제 벗겨내는 방식이지만, 아이폰은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부터 벗겨내는 방식입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고, 이렇게 방수 방진을 지원하다 보니까 옆에 보면 방수 테이프, 실링의 자국들이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녹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되게 조심히. 이야, 이거 뭐. 자, 분해를 하면 지금 껌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도 방수 실링을 한번 뜯게 되면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과 서비스 센터에서 새로 바른 것과의 방수 성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품을 서비스 센터에서도 뜯지 않는 게 방수 성능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좋아요. 보이다시피 디스플레이 케이블이 두 개 있거든요. 분해를 하면서도 느낀 게 드라이버 하나로 풀 수가 없어요. 막 별나사, 십자나사, 부품마다 거기에 있는 드라이버를 써야 됩니다. 심지어 부품마다 나사의 길이도 달라요. 판 하나만 드러내는데도 나사의 길이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톡 배터리 케이블도 함께 제거를. 상단에도 이렇게 커버를 벗겨내고 나면 디스플레이 커넥터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아, 여기 케이블이 하나 더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완전히 디스플레이가 분해되게 됩니다. 참고로 아이폰에 있는 홈버튼, 그러니까 터치 아이디, 지문인식 센서는 만약 이게 사제로 홈버튼을 갈게 되면 지문인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애플은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에 있는 홈버튼에 있는 터치 아이디 부품 일련번호랑 같이 일치를 해야 인식을 하지, 만약 사제로 교체하게 된다면 일련번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문인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교체를 해서 홈버튼을 쓸 수도 있지만 지문인식은 죽는 거예요. 위에 커버가 있고 수화부 스피커와 전면 카메라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수화부 스피커는 꽤 작았는데 지금은 수화부 스피커가 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스트레오 스피커를 위해 조금 더 큰 모양의 스피커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전면 카메라,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전면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보면 조도와 근접 센서가 있어요. 전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한 가이드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애플은 부품에도 QR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부품의 이제 자재를 관리하는 고라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홈버튼은 쉽게 분해할 수 없게 디스플레이를 먼저 드러내야만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본품부터 위에부터 하나씩 분해를 해볼게요. 케이블을 분리하고, 얘네 진짜 드라이버가 아니 장난이 아니네. 분해하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나사는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있고, 와, 이것도 크기가 달라. 여기 카메라 커버를 벗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벗기고 나면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뺄 수 있는데, 기존 아이폰 8과 동일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OIS 탑재 확인 방법이 이렇게 살짝살짝 건들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게
광학식 손 떨림 보정이에요. 지금 만졌을 때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갤럭시 OIS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약간 움직이는 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는 약간 하드하게 움직여진다면 얘는 조금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벗겨냈고 여기 뭐 하나 모듈이 있는데 이야 아이폰은 프레임까지도 나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프레임의 나사까지 이렇게 돌려야 모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그냥 플라스틱 커버로 보이고 아마 이게 안테나 아니면 접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메인보드 위에 이제 그냥 커버처럼 되어 있고 이제 프레임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프레임과 연결되는 모듈도 있습니다. 진짜 지금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품이 엄청나게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나머지 나사들은 다 풀어줬는데 여기 나사 또 크단한 게 오오오 아 여기를 살짝 들춰내 보니까 또 나사가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메인보드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SE가 기존의 부품을 재활용했다고 하지만 메인보드는 새로운 프로세서가 들어가면서 설계를 다시 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폰 10인가 10S부터 적층형 메인보드를 쓰기 시작했고 얘는 옛날 폼팩터이다 보니까 여기에 프로세서나 램이나 모뎀이나 여러가지 모듈들이 요 실드캔 안에 모두 감싸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한 특이한 점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프로세서 바로 밑에 열을 식히기 위한 히트파이프, 요즘에는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파이프를 쓰고 있지만 프로세서 밑에 히트파이프가 따로 없어요. 어쩌면 아이폰이 열 처리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애플의 프로세서가 뛰어난 것일 수도 있고 애플은 따로 히트파이프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진 않아요. 다시 보니까 구릿빛이 돌아서 살짝 열어보니까 히트파이프가 보였는데 이것은 무슨 충전 패드를 위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닿는 부품을 보니 TSV라고 적힌 걸 봐서는 도시바 메모리로 추정돼요. 구조상 프로세서는 갤럭시와 반대로 디스플레이 쪽을 바라보고 있고 곳곳에 차폐 테이프처럼 검은색 테이프가 곳곳에 테이프가 엄청나게 발려져 있고 또 이러한 리본 케이블들이 엄청나게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를 모두 분리하고 나면 요런 여기 캡을 제거할 수 있고 케이블도 분리를 해주고 나면 이제 스피커 모듈이 쉽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아마 접지를 위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전체가 스피커의 올림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사이즈에 비해 소리의 이제 스피커 올림통은 꽤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요 탭틱 엔진을 드러내야 하는데 와 진짜 얘네들은 나사를 완전 변태처럼 만들어놨어요. 탭틱 엔진은 가로로 길쭉한 모습이고 여기서 또 내부의 설계를 변태적으로 했다고 느낀 게 그냥 사실 이제 내부 부품은 거의 일반 소비자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로고와 함께 탭틱 엔진이라는 이러한 게 꽤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해 우리가 느끼는 진동, 그러니까 진동을 만들어주는 모듈인 것이죠. 애플은 진동의 모듈도 꽤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에 들어간 진동 모듈은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이제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탭틱 엔진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 배터리 사이즈가 작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진동의 피드백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예를 들어 홈버튼이 눌리지 않는데 진동으로 진짜 눌리는 것처럼 만들어주거나 애플워치의 용도를 돌릴 때도 진짜 돌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요. 진짜 탭틱 엔진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단 커버 요거를 이제 끼고 나면 여기 마이크 모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이크 모듈 옆에는 그릴 망으로 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처음 구입했을 때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왼쪽에서는 소리가 안 나와서 스피커가 고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원래 왼쪽이 마이크, 오른쪽이 스피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의 위치를 보면 사실상 왼쪽에는 구멍 한 개, 많아야 두 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구멍에 대칭, 미관상 뚫어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마이크 단자거든요. 왼쪽에 마이크가 있는데 오른쪽에도 마이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실제 스피커는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구멍
최대 3개의 구멍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재미있게 마이크가 2개가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왼쪽도 쓰고 오른쪽을 쓴다는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애플이 녹음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물리 마이크가 한 개 더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멍도 미관상 뚫어 놓은 거라서 이제 11 프로를 보면 대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라이트닝 포트 쪽에도 나사가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뜯더라도 여기 글루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케이블까지 모두 밑에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지 않는 한 라이트닝 케이블의 분해는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재밌는 건 라이트닝 포트가 색상에 따라 좀 다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이폰 8은 분해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이폰 7은 분해를 해봤거든요. 확실히 이제 내부의 구성 차이가 아이폰 7의 경우 안테나가 밑에서 올라와서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방식이지만 얘는 지금 따로 보더라도 안테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아까 전에 분해했을 때 메인보드 위쪽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모듈이 안테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애플페이와 이제 새로 들어간 그 익스프레스 트랜짓 기능을 위해서 이제 위쪽에 안테나를 달면서 모듈을 조금 더 강화하는, 아니면 NFC, NFC 관련된 모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인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제 방수, 그러니까 이제 침수 확인 실링이 있고 여기는 프로세서, 램, 모뎀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모듈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유심 슬롯이 굉장히 크게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요거를 보니까 또 알 수 있는 게 아이폰 XR과 아이폰 11은 홍콩과 중국은 물리 듀얼 심을 지원하거든요. 하지만 얘는 홍콩과 중국에서 듀얼 물리 심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듀얼 물리 심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모듈형으로 따로 나와 있는데 얘는 메인보드에 유심 슬롯이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홍콩과 중국도 물리 듀얼 심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나머지는 아이폰 8의 부품을 재활용했을 것이고 이제 다만 여기 메인이 되는 메인보드, 여기는 애플의 A13 바이오닉을 새롭게 넣어야 했기 때문에 이 보드 설계만은 다시 새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메인보드에도 애플 로고가 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서 봤던 것처럼 마이크가 있는데 이건 카메라 옆에 있는 카메라용 마이크이고 또 여기에는 LED 플래시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버튼부도 나사를 풀면 모두 분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너무 복잡하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분해를 하진 않을게요. 왼쪽에 있는 이러한 구조들이 쉽게 휘어지지 않도록 프레임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이야, 진짜 애플은 분해를 해보면 진짜 설계로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갤럭시가 설계를 더 잘했다, 애플이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애플의 경우 분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점. 갤럭시는 수리의 용이성이 굉장히 좋게 분해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갤럭시는 내부의 부품에 막 매직으로 자재 넘버나 여러 가지를 좀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써놨지만 애플은 분해를 하면서도 엄청 깔끔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수리를 하기에는 아이폰은 너무 복잡하고 갤럭시는 너무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애플이 수리보다 리퍼를 권하는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심지어 메인보드나 여러 가지의 부품의 색상도 블랙으로 통합을 해놓은 모습도 볼 수 있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영상으로 인해 아이폰의 내부 모습이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고 또 만약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정보를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분해하고 보니까 나도 못 본 부품들이 하나씩 있는데 아니 이거 순서도 벌써 까먹었는데 어떻게 하나씩 다시 조립을 하죠?